어른을 위한 힐링소마 엄마와 함께 있는 영혼과의 이어집니다. 요즘엔 어딜 가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퍅해지고 또 난폭해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씨앗이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의 마음속에 강퍅함과 난폭함과 무질서가 자리하게 된다면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엉망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화는 바로 The Bad Seed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스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d Seed' 표지엔 정말 씨앗처럼 보이는 한 주인공 캐릭터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Bad Seed'인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m a bad seed.' Bad seed. 나는 나쁜 씨앗이야. Oh yeah, it's true. 진짜야. The other seeds, they look at me and they said, 다른 씨앗들이 날 보면 이렇게 말하지. That seed is so bad. 쟤는 진짜 나쁜 씨앗이야. When they think I'm not listening, they mumble. 내가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리지. There goes a bad seed. 저기 나쁜 씨앗 간다. But I can hear them. I have good hearing for a seed. 하지만 나는 그들 말을 들을 수가 있지. 나는 씨앗이 하는 말이 잘 들리거든. 이 친구 어떻게 나쁜 씨앗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씨앗들이 한결같이 나쁜 씨앗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스토리를 더 읽어볼게요. How bad am I? 내가 얼마나 나쁘냐고? You really want to know? 진짜 알고 싶어? 이 친구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Well, I never put things back where they belong. 나는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법이 없지. I'm late to everything. 난 그리고 항상 늦지. I tell long jokes with no punchlines. 그리고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긴 농담을 혼자 늘어놓곤 하지. I never wash my hands. 나는 절대 손도 닦지 않고 or my feet, 발도 씻지 않지. I lie about pointless stuff.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I cut in line every time. 나는 항상 새치기도 잘해. I stare at everybody. 난 남이 마음 불편하게 뚫어지게 보기도 하고 I glare at everybody. 겁나게 많이 쳐다보기도 하지. I finish everybody's sentences. 그리고 남의 말을 척척 가로막고 And I never listen. 남의 말을 결코 들어주려 하지 않지. And I do lots of other bad things too. 그리고 다른 나쁜 짓도 많이 많이 해. Know why? 왜 그러냐고? Because I'm a bad seed. A bad seed. 왜냐면 나는 나쁜 씨앗이니까. 이렇게 못된 것이 자랑인 양 당당하게 자기가 어떻게 bad seed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는지 외로웠는지 아닌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이렇게 bad
seed인 것이 자랑이 되었을까요? I just can't help it. 나도 어쩔 수 없어. Sure, I wasn't always this bad. 당연히 나도 원래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 I was born a humble seed on a simple sunflower in an unremarkable field. 별로 특별하지 않은 벌판에 평범한 해바라기 씨앗으로 나도 태어났다고. I had a big family, seeds everywhere. 우리들은 씨앗들이 아주 아주 많았던 큰 가족이었어. We found ways of having fun. 우리는 재미난 일도 정말 많았고, we were close. 우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서로 참 친했었지. But then the petals dropped. 하지만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and our flowers drooped. 그리고 꽃은 시들었어. It's a kind of a blur. 모든 게 엉망이 됐고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 그리고 I remember a bag. 그리고 커다란 봉지가 생각나고 everything went dark. 그리고 주변은 캄캄했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a giant. 한 거인이 나를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 I thought I was a goner. 난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았고 I thought I was done for. 난 이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어. I screamed, then I hollered. 아! 나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I was spit out at the last possible second.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거인이 나를 뱉어버린 거야. I flew through the air and I landed under the bleachers with a huge thud. 나는 공중으로 휙 날아갔고 경기장 계단 아래로 툭 떨어졌어. When I woke up, it was dark outside. 내가 깨어났을 때 밖은 캄캄했고 A wad of gum had softened my fall. 이런 나는 껌딱지 위에 떨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어. I felt okay. 난 괜찮았어. But something had changed in me.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뭔가 변했어. I'd become a different seed entirely. 난 완전히 변해버렸지. I'd become a bad seed. 완전히 나쁜 씨앗이 된 거지. 아, 그랬군요. 두렵고 무섭고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껍딱지 위에 떨어져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씨앗은 그날 변해버린 겁니다. A bad seed. 바로 나쁜 씨앗으로 말이에요. That's right. I stopped smiling. 맞아요. 나는 그날로 웃음을 잃어버렸고요. I kept to myself. 나는 혼자 다녔고 And I drifted.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I was friend to nobody. 나는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니었고요. And bad to everybody. 모두에겐 나쁜 녀석이 되어갔어요. I was lost on purpose.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요. I lived inside a soda can. 빈 깡통 안에서 살았어요. I didn't care. 하지만 나 상관 안 해요. And it suited me. 저한테 여기 괜찮아요. 이렇게 bad seed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Until recently. 그런데 최근에 I've made a big decision.
저는 큰 결심 하나를 했어요. I've decided I don't want to be a bad seed anymore. 더 이상 나쁜 씨앗이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I am ready to be happy. 저도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요. 무엇이 이 친구의 마음을 살살 녹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친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It's hard to be good when you're so used to being bad. 너 계속 나쁜 녀석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But I'm trying. 하지만 나는 노력할 거야. I'm taking it one day at a time. 나는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해볼 거야. Sure, I still forget to listen. 난 여전히 다른 사람 말에 잘 경청하는 것도 까먹을 거고. And I still show up late. 여전히 지각도 할 거고. And I will talk during movies. 영화 보는 동안에 떠들고. And I do all kinds of other bad stuff. 여전히 다른 나쁜 모습도 보일 거야. But I also say thank you. 하지만 이제 고맙다 소리도 할 줄 알고. And I say please. 부탁합니다.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And I smile. 그리고 자주 미소를 짓곤 해. And I hold doors open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좀 잡아주는 것도 해. Not always, but sometimes. 항상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주 그렇게 한다고. And even though I still feel bad sometimes, 그리고 어떨 땐 기분이 아주 나빠질 때도 여전히 있어. But I also feel kind of good. 하지만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 It's sort of a mix. 왔다 갔다 하기는 해. All I can do is keep trying.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And keep thinking. Maybe I'm not such a bad seed after all. 그리고 난 결국 그렇게 나쁜 씨앗만은 아닐 거라고 계속 생각해.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Hey, look! There goes a bad seed. 저기 나쁜 애 간다. 하고 누군가가 말하면 Actually, he's not all that bad anymore. 쟤 더 이상 그렇게 나쁜 애만은 아니야. 하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어.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마음을 바꿔먹고 착한 시드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한 듯 신이 나서 밝은 태양을 마주하며 앞으로 열심히 걸어갑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폭해지고 질서를 어기고 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 버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고 큰 아픔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Bad seed처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상처와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서 혹시 bad seed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토닥토닥 어디서부터 bad seed가 자리했는지 만져주는 일도 정말 필요하겠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자리한 bad seed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bad seed처럼 행동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당당해하기보다는 좋은 씨앗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